안녕하세요. 私たち五里分の集い準備委員会の渡辺新島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このコーナーでは先生方の歌とダンスですね、そして先生方の紹介、それから9月に皆様にご協力いただきました韓流アンケートの結果を発表いたします。今回五里分の集いのお手伝いをさせていただいた準備委員会のメンバーを皆様に紹介いたします。準備委員会のメンバーの方、立っ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れでは早速五里分の先生方によるティアラのロリポリ歌って踊っ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うな感じですね。
本先生の腰がちょっと心配ですけど続いては先生方による自己紹介のコーナーです。クラスの先生以外のお名前を覚えるのにいい機会ですね。自己紹介の際、先生だけの秘密を一つぜひ教えてください。で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じゃあ、どこから行きましょうか。先生、申し訳ありません。あ、じゃあヘリ先生、先生にご案上。あ、안녕하세요최혜린입니다비밀이비밀이비밀이없는데 아전일본에온지6년됐고요지금취미는요리하는거좋아합니다 저는한국요리매운요리좋아해요 자, 선생님김지영선생님 김지영입니다비밀은정말비밀없고요비밀이아있긴있는데알고싶으신분은메일어드레스알려주시면제가나중에보내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천우키입니다비밀은요사실학생때비밀인데말씀드리기싫지만말씀드려야될것같은데노래방에가서테이블위에서춤을춥니다 기회가되시면다음에저랑같이노래방에가시면알수있을겁니다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최수진입니다 우리선생들은 최씨가많아요 그중에하나최수진이라고합니다 저는후지사와에살고있고일본에온지14년됐습니다 비밀은말씀드리면비밀이아니기때문에 다음기회가되면개인적으로조용히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이성숙입니다 비밀부터말씀드릴게요어제제가춤연습을6시간동안이나했는데 네반갑습니다안녕하세요김주용입니다안녕하세요 네비밀이모두없으신데저는비밀이많은데 네비밀많긴한데하나만가르쳐줄게요제가잠버릇이굉장히나빠서항상침대에서자면떨어집니다그리고네실은김지영선생님하고제이름이비슷한데실은저도공주병이조금있습니다네비밀이너무많지만오늘은여기까지만말씀드릴게요여러분오늘재미있게보내십시오안녕하세요네저는최영미입니다네저도비밀이너무많아요그래서제비밀을알고싶으신분이저하고술을마셔야알수있어요비밀은비밀이니까 네, 술마실때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안녕하세요한도진국입니다 秘密はですね私も実は今朝4時まで踊りの練習してましたまた今度次の機会にお見せいたします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강래연유진학원입니다놀이폴리춤추다고제아는사람입니다제비밀은남자친구모집중이라는 비밀은아니지만 네모집하고있어요모집해주세요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유설라라고합니다제비밀은한국인인데매운음식을잘못먹습니다 좋은시간보내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승현주입니다. 제 비밀은 여러분이 절대 모르시겠지만 맥주를 아주 좋아합니다. 알아요.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름보다 아사히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맥주를 선물하시는 학생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오늘 즐겁게 지내세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왕언니거든요. 왕언니예요. 예. 私の秘密はですね、この前ちょっと主人と散歩してたら、そのコート素敵ねって言ってました。それで、韓国の姉が送ってくれたのよって言って、ああ、そう。って言いましたが、実は表参道で買いました。次はですね、杉山昭恵先生って、もうすでに検定対策講座だとか、今回1月に始まる韓国語能力試験の対策講座を組んでらっしゃいます杉山昭恵先生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杉山昭恵らと합니다。 비밀은 별로 없습니다. 今度ですね、あちらの方にチラシが挟んであるかと思いますが、アルクさんで出す、トピックの対策版の本も3冊ですね。なんと、何なさいますか、その本。すごく大変な作業してるんですけど、今頑張って本作ってますので、ちょっと2、3時間しか出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とてもいい本ですので、多分これ買えば発表発行になる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司会のお二人の先生ちょっと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ホトコさんです。 비밀은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술을 한잔 하시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힘이 2つ ありますね. 1つは 3만이 밖에나이 마신간 토크. 2만이 토크와 ですね. これは小垣道ですが、私は美なんです。以上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最後になりますが、実は、コリブン語学堂って、名前を変えまして、中国語教室も開きました。中国語教室の、先生、あの、あともう一度、中国 発表が終わりましたら先生の話を伺いましょう。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生方、秘密ですね。まだまだちょっと皆さん聞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今度の時にまたですね、秘密を先生方、もっともっと大きい秘密をお話しください。 先生方、楽しい自己紹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先生方、席にお進みください。次は、お二人の先生、チェ・ヨンミン先生、イーソン先生によるふるさと自慢です。どんなふるさと自慢が出てくるか楽しみですね。では、お二人の先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갑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예요. 전주 아세요, 여러분? 네. 네, 많이 아시죠? 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여러분, 대구 아시죠? 물론. 네. 자, 오른쪽, 왼쪽, 어디가 전주고 어디가 대구일까요? 여기는? 전주입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대구입니다. 부산은 조금 더 밑에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전주와 대구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전주에 여행 가면 좋은지, 대구에 여행을 가면 좋은지,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한번 보세요. 먼저 전주의 음식,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알아요. 네.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먼저 술 마신 다음날 먹으면 좋아요. 콩나물 국밥. 해장국이라고도 해요. 네,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 그 다음날 후츠카 요이가 나요. 고토데스. 이데스.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전주 비빔밥. 그 다음에 여러분, 전주에는 막걸리 무라가 아리마스. 네, 막걸리 무라에서 막걸리를 시키면 이건 여러분 다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막걸리 한 주전자 약간 히토츠 다룬다라 젠부 데마스요. 이데스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정식. 오이시소 되죠? 네, 이러한 한국, 전주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대구의 음식이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지 못한 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대구 음식 아는 거 있으세요? 사과! 사과! 물론 물론! 사과하고 그리고 음식은 아니지만 또 유명한 거 있어요. 음식은 아니지만 그랬는데 네, 어쨌든 미인도 유명합니다. 사과를 많이 먹어서 네, 이렇게 네, 대구의 음식은요, 여러분 아마 드셔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막창구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소? 뭐 하는 소 있죠? 소의 네 번째 장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소고기뿐만 아니고 돼지고기 막창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것은 아까 선생님 전주 말씀하실 때 콩나물 국밥 나죠? 근데 그 국밥 안에는 국이랑 국에 밥을 넣어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예,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네, 따로 국밥이에요. 네, 물론 술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드시면 좋습니다. 네, 이것은 그 유명한 1박 2일 아시나요, 여러분? 1박 2일 하는 곳에서 또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찜갈비라고 해요. 근데 보통 갈비는 갈비찜은 맵지 않아요. 네, 간장으로 많이 양념을 하는데 대구의 찜갈비는 보시다시피 아주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 니니꼬또가 있다 이랬대 즈볼카라고 듣고 때 아리마스. 네, 고향에 다배웠다라 고한 거 이랬대 비빔 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네. 선생님이 드신 건가요? 저는요. 네. 먹어봤어요. 예. 네. 자, 이것은 뭘까요? 만두예요. 선생님들은 아시는데요. 예, 대구의 만두. 어때요? 보통 만두보다 조금 페탕꼬 됐네. 페탕꼬. 네, 그것을 납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납작만두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저기 떡볶이랑 이런 것도 같이 먹어요. 맛있어요. 예, 다음은 전주 한옥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전주는 교토입니다. 네, 전부 뭐 전부 한옥이 아주 많아요. 근데 또 흔히 한옥 마을 또 이 도쿄로 갈 때 네, 이따라 뭐 못 나간 지대 네, 지도 미치오 아르케르
네. 한옥마을에 뭐 재입대해 주세요. 네. 네. 저기 대구입니다. 대구 여기는 동성로라고 해서 대구의 명동, 대구의 명동입니다.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서문시장, 서울의 동대문시장보다 더 클, 더 큽니다. 더 클지도 모르고요. 옛날부터 조선시대 3대 시장, 산다의 이집바도 유명해졌을 때, 뭐, 무가시노, 뭐로, 오, 우째다리, 그리고 유교지 말이 맞으네. 그래와 에, 우방랜드, 띠우도고로 됐어. 마치가 이마시다. 그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와 계산성당 띠때, 우시로노, 미루 또, 고, 겐다이, 的な 建物가 あるんですけれども 前の方に 100年 ぐらい前に作られた 近代的な 近代のものとか 계산성당 교회ですね で、そういう、あの、都市のど真ん中にあります で、これは樹木院なんですけど 下が、あの、ゴミなんですね ここ日本では何て言うんでしたっけ そういう有名のなんとかってあるんでしたっけ で、そういうふうにその読み あの、ゴミの上に作られたものですね で、こういう生産 いっぱい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も生産の昔の家がまだ残ってますね。 네. 네, 전주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쯤에 마츠리가 하루가라 이쯤에 뭐 이데스. 네, 네, 맞아. 복숭아 축제. 네, 모모 마츠리가 아리마스. 네, 전주의 모모와 지금 이로가 시로크테 아마쿠테 오이시데스. 네. 발효 음식, 발효식품, 니호완 낫토데스네. 네, 한국では 김치とか 이런나 발효식품이 있어요. 네, 학고사세타 네, 식품이 있어서, 네, 발효식품 마츠리가 있대. 여기와 한지, 한국 종이, 한지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소리 축제. 네, 세계에서 세계 전통 전통的な 음악とかを 마츠리가 아리마스. 또 次は 전주 대사생놀이는 한국의 전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토가 이런나 개인스테 공연을 する 마츠리です. 네, 次は 국제 국사의 映画. 네. 부산영화제가 제일 유명해요. 한국에서 부산영화제 그 다음에 전주영화제가 유명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운이 좋으면 유명한 배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오제라고 해서 5월 5일 음력 5월 5일에 단오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주 비빔밥 축제. 전주 비빔밥 축제에 가면 큰 그릇에 여러 사람이 같이 커다란 숟가락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마츠리가 아닐까라 뭐 전주에 제이 아쇼빈이 있대 구다살. 次は 대구です. 대구の 대구の 페스티벌. 그래와 다문화 축제 때 외국 분들. 네, 요즘에 한국에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디 페인팅. 네, 이런 축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2011년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있었죠? 예. 그리고 이것은 비슬산인데요. 스즈지데스, 스즈지なんですけど 지사이, 지사쿠테 한국의 하루になると 지사이 창고っていうのが 진달래とも言うんですけれども 야마야마니 사쿤ですね. 이빨 사쿠도고로가ありまして その時に 이러이러 ここで 行事を行います 이벤트가あります. こういったものとか あとは 양념씨ですね 昔のお薬 漢方のものを売っているところでそういうイベントがありますね。で、体験してみ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で、これは、あの、え、テーブルの近くに高麗時代の八幡大山経という八幡子の、あの、文字を作った
ものをあの置いといたお寺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まあ、それを記念にしてこういうあの王様の行列とかそういうのも延期されるそうです。そうですされます네자그래서여러분전주하고대구하고뭐어디가더좋아요말할수없어요말할수없어요어디가더좋아요 네그래서여러분이한국에제가얼마전에학생한테물어봤는데한국에서어디를여행했어요서울이요서울에서어디를갔어요명동이요 서울하고명동만가시지마시고한국에여기저기지방에좋은곳이많이있으니까한국에여행가시면여기저기많이다니세요 네, 네아그런데선생님 、네、 오늘너무춥지않았어요아뭐으씨춥네오늘네뭐라고요으씨춥다칼네으씨춥다칼으다모이때아아아아네그게겨대구사투리예요아대구사투리으시춥다카이으시춥다카이아전라도에서는이렇게말해요아따겁나게춥지라이아따겁나게춥지라이그게무슨말이야 아그게재밌네 네, 네전라도에서는정말그리고진짜라는말을겁나게겁나게라고하는군요 、네、 경상도에서는으시라고해요부산사투리으시 네, 으시라고네전라도에서는 、네、 겁나게좋아보라 、네、 겁나게싫다구먼경상도에서는으시좋다카요으시싫다카요아그럼이런것도있어요정말아주너무좋아요할때전라도에서허벌나게좋구만허벌나게좋구만경상도에서뭐라하지 네, 아네뭐아그리고혹시그전라도사투리중에거시기라는말이있는데아세요거시기거시기가뭐예요거시기는아주편리한말이에요동사도되고명사도되고형용사도되고다쓸수있어요예를들면거시기를만났어어제거시기했어아오늘거시기하지아거시기한다니까네이렇게쓸수있어요그래서예를들면거시기하고주말에거시기에가서거시기를했어진짜거시기했단게거시기하고주말에거시기가서뭐했다고거시기거시기했다고거시기했다고거시기하고거시기하다고아거시기하다고 네, 네그거를이게무슨말이에요서울말로하면、네남자친구하고주말에공원에가서데이트를했어요진짜좋았어요라는뜻이에요 、네、 친한사람은 、네、 다알수있어요 、네、 아주거시기하죠네아주거시기하네요 、네 네、 그럼저도경상도사투리하나알려드릴게요어떤 어려운일이있을때무조건합니다예를들어서 、네、 아우나아파가무조건내가살이너무많이쪄서우쩍고뚱뚱해서우쩍쩍고전라도는어쩐다냐살쪄서어쩐다냐라고해요자그럼우리호리분여러분들도사투리하나만배워볼까요네자그래서아주쉬운사투리호리분이정말좋아요경상도사투리로호리분이으시좋다카이아자여러분한번해보세요호리분이으시좋다카이자호리카이네호리분이으시좋다카이예자경전주사투리는요전주사투리는요호리분이허벌나게좋지라이자같이시작호리분이허벌나게좋지라이네한번더호리분이허벌나게좋지라이네네네감사합니다네재현미세요
先生、イ・ソンスク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うっし、上手本当どちらも素敵なところですね、皆さんはどちらが気になりましたかは言ってはいけないですねはい、ジョンジュとデビですね、どちらも素敵なところで、ぜひですね、皆さん機会があれば私たちも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はい、それではですね、皆さん、このコーナーで先生方のこと、かなりいろいろ知ることができてですね、ますますコリプンの先生方の魅力にハマ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どうでしょう皆さん。はい、それではですね、次の担当のコーナーに、担当に、変わり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